그 옆에 곁들여져 있는 거네. 그러니까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기획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콘텐츠를 뭐 그렇게 이제 압박을 안 하면 웃긴 게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압박을 좀 할 수밖에 없었다.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인기개그맨 미키 꽝수입니다. 안녕 단티야. 혹시 원칩이라는 거 들어봤어요? 원칩? 예. 혹시 이거 이건 뭐야? 이 과자 본 적 있어요? 나 없어. 해골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뭐 저거네. 몰카 전용이네. 뭐 네가 가져온 게 다 그렇지 뭐. 요거 한번 열어서 냄새를 한번 맡아봐.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과자거든요. 염라대왕 라면의 30배래요 이게. 염라의 30배라고? 네. 못 먹는데 나 그거 먹고 죽을 뻔했는데. 야 지금도 난다. 조금 더 가까이. 어우 조금 더 가니까 확 톡톡하네. 야 단양 박재범에게 한번 써먹자고. 아니 매운 건 잘 먹긴 해. 근데 얘 일 못하는 거 아니야? 또 이거 왜 먹었다가? 내가 아까 과자 사온 거 봤어요? 봤지? 네. 형 지금 단양 박재범만 너무 일시키지 말고 형이 사장이니까 형이 이런 거 좀 세팅해요. 얼마나 부르셔서 막 아 맞아 맞아 악플을 읽어주기를 할 거야. 악플을 읽어주기. 어 좋지. 아니 왜 만드는 거야 근데 이런 거를. 아, 외국 기업에서 만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왜 만드는 건지 영어로 좀 해주세요. 뭘 그게 한국말로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. 아니 내려가. 아니 뭐? 아니 왜 영어로 얘기하는데?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그걸? 아니 형이 화냈잖아요. 이거 왜 만드는 거냐고. 근데 이거 만든 사람한테 그게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. 영어로 해야지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. 과자를 왜 만드는 거냐고. 영어로 얘기해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. 원칙 캡사이신 노. 됐잖아. 그게 노 아니라는 뜻이잖아요. 원칙 캡사이신 노. 아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. 지금 배고파 죽겠어. 형이 안 볼 때 알아서 섞어놔요. 어 알았어. 잘 섞어놔. 아 나도 이제 전문이지. 나도 당한 게 있잖아. 사장께 오케이? 3년 오케이? 너가 강수한테 배워갖고 요즘에 나한테 뭐 오메가3에 뭐해? 너가 장난을 많이 쳤지. 친구도 그렇고 오늘 이 한번 먹어봐봐. 당해봐봐. 당하면 어떤 건지. 오케이? 야 재혁아 이거 내가 어? 여기 치우고 다 할 테니까 거기 거 마감을 네가 쳐. 간단하게 이제 과자 먹으면서 악플 읽어주기 유튜브에서 많이 봤지? 네. 형도 악플 좀 있을 거예요. 아, 아니 있지. 악플 없는 사람이 어딨어. 아, 그런 거 신경 안 써. 왜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하던 일을 하면 되지. 왜 의식을 해? 너무 많으면 안 먹을 수 있잖아요. 자 오늘은 저희가 컨텐츠를 그래도 좀 많이 했잖아요. 악플을 또 읽어주고 단양 띠리띠리 형이 생각했을 때는 형은 어떠한 악플이 있을 것 같아요? 아 보긴 봤어. 저번에 댓글 읽다가. 네. 너무 막하는 거 아니냐. 아니 그게 이제 그냥 뭐 그 웃기려고 하는 건데. 네. 그런 거 갖다가 막 또 이제 어이씨 지금 이거 저기 막 솔직히 좀 웃기려고 하는 거 그런 거예요. 짠. 아니야. 오래간만에 먹어보래. 자, 제가 찾아봤는데, 잔양 띠리띠리 형의
악플은 야 어떻게 사람이 이탈리아의 수도 뭐 그것도 모르냐. 그래서 제가 뭐 힌트 줬을 때 야 이 쌍놈아 이러니까 노회 형한테 욕해 하면서 반했던 거 기억나죠?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.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차가 시바리라고 있는데 이제 내가 힌트 준다고 야 이 시바리 하니까 막 형이 화를 냈었잖아요. 그거는 기본적인 상식인데. 아니 그거 내가 알아야 되냐고. 차에 관심이 없는데. 너무 겁쟁이다. 자기가 무슨 센 척은 다 하는데 너무 겁쟁이다. 뭐 멧돼지 보고도 깜짝 놀래, 귀신 탈승 거 보고도 깜짝 놀래, 쥐 보고도 깜짝 놀래.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.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놀랄 사람들이 거의 내가 좀 놀래긴 더 잘 놀래지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. 너, 잠깐만 이게 왜 맵지? 어떤 게 매워? 이거 한 번만 먹어봐. 이게 약간 맵네. 매운데? 너 이거 한번 먹어봐. 얘 원래 잘 먹어 매운 거. 저 원래 잘 먹어요. 에 이거 맵지 않아? 아 다른 과자에 비해서 조금 맵지? 매운 게 아니고 그냥 맵. 맵네 이게 갑자기. 너무 직원한테 갑질하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영상에 이제 그렇게 나와서 그러는데 네. 오해시고 네. 그 뭐라 그럴 때 있긴 있죠 근데 네. 그 이제 영상에 나오는 건 그냥 조금 더 이제 오바해서 그런 게 있어요. 얘도 카메라 들어오니까 지금 저한테 이제 슬슬 되잖아요. 단양 박재범의 악플 같은 경우에는 주방장 치고 너무 요리를 못한다. 쓸개도 터뜨리고 얘는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. 잘하다가 카메라만 들어오면 손이 중풍 환자처럼 막 떨려. 어이구. 왜 이렇게 맵지? 이거 다시 한번 먹어봐. 나만 매운 건가? 매운데? 과자에 비해서 약간 매운 기가 있긴 있어요. 요거는 요거 한번 먹어봐. 그러면 그건 나초. 제가 과자 또 전문이야. 과자 좋아해. 아 그래? 요 요건 무슨 맛이야? 요거 한번 먹어봐. 네? 요거 한번 먹어봐. 그 옆에 곁들여져 있는 거네. 그니까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기획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콘텐츠를 뭐 그렇게 이제 압박을 안 하면 웃긴 게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압박을 좀 할 수밖에 없었다.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. 야. 과자 맛있어? 진짜로? 이거 무슨 맛이야? 뭘 말해? 이것도 매워요. 다시 한번 먹어봐. 와. 너 병원 언제 갔다 와봤냐? 어? 너 건강상 문제 없지? 아니 대장님 혀가 마비가 온 적 있잖아. 너 요즘 그래서 요리를 못한다고. 와. 아, 이것도 먹을 수 있어 그러면? 아 이거 먹어봐. 와, 땀 나는 거 봐. 어, 와, 아니 진짜 괜찮아? 네. 먹어봐. 다 먹. 와. 아니 뭐 일부러 아니 얘 병원 너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안 매워? 요거는 먹어볼 수 있죠. 누가? 형이, 누가? 형이. 아니 요거는 요것만 먹어봐 요것만. 이렇게 들어와 또. 아. 네가 먹어봐. 형은 먹어볼 수 있잖아요. 아 씨 왜 이렇게 들어와. 아 이게 아니잖아. 아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. 이 병원
영화 봐야 될 것 같은데. 요것만 뭐 요 정도면 괜찮잖아요. 맥주 맥주 맥주. 야 이게 안 맵다고? 이 새끼가 병원을 진짜 가봐야 되겠는데 이거. 진짜 안 매워? 매콤. 아니 난 작은 걸 먹었잖아. 예. 네. 여기에 확 오는데 아니 이거 니도 먹어봐봐. 나? 어 이제 오네. 어. 와. 야 땀 나는 거 봐 이제. 이제 온다 이제. 이제. 어 아니 난 요 조그만한 거 하나 먹었는데 여기에 지금 말아 먹은 것처럼 화가 쏘. 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매맛. 어우 야 이 정도는 아니에요. 어? 매운 거 못 먹거든. 아. 세긴 세. 사이즈는 그냥 물에 섞어서 그걸 말려놓은 맛인데. 야 맥주 먹어 맥주. 와. 괜히 소팬지 말고. 그 맥주 맥주. 어 잠깐만. 어. 땀 나는 거 봐 지금. 어. 야 이 문제가 있는데. 아. 야. 뭘 맛은 없다 근데. 아우. 아우. 이만한 걸 갖다가. 아우. 이거 있는 것도 이거 눈에 찌르면 큰일 난다 이거. 야, 너 대박이다, 진짜. 이거 안 되겠는데? 아. 아. 너무 매운데? 자, 이상으로. 아, 뭐. 어, 야, 이건. 아, 나는, 뭐, 나는 당하기만 한. 와. 와. 너무 와. 와. 리모컨. 와. 야, 씨, 효지, 효지. 야. 와. 야, 오히려 잘 됐다. 오히려 잘 됐어. 아, 어? 영물카네 영물카.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. 괜찮아 진짜? 아 저 진짜 괜찮아요.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. 설사 날 것 같아. 설사 날 것 같아. 속이 막 애리거든 지금. 전... 안녕하세요 미키란톤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.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